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환동의 스마트 수산 양식 혁신벨트 조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기르는 어업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수산 양식업을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규솔 기자입니다. 울릉 현포리 앞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양식장입니다. 돔과 방어 등 고급 어종 수만 마리가 깊은 바다를 헤엄치며 쑥쑥 커가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은 동해 바다에 적합한 심해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울진 후포 앞바다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방어와 우럭을 기르는 양식장이 운영 중입니다. 수심별로 측정한 수온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손쉽게 어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빅데이터 그리고 센서 등을 이용해서 그런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생산 조건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양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첨단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스마트 양식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동해안의 수산물 가공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종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포항 영일만항 산업단지의 스마트 해양 수산특구, 포항 장기면에는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산업시설과 항만 관련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산업단지 관련 법안을 개정해 영일만항 산업단지에 스마트 해양수산특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해 수산특구를 대형화, 고도화시킬 계획입니다. 이곳 영일만 산업단지는 바다와 접해 있고 수산물 수출도 용이해 스마트 해양수산특구 조성에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스마트 수산 인력 양성을 위해 포스텍에 스마트 양식 관련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포항해양과학고에 스마트 해양수산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에 많은 양식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식량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장점을 가진 부분을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밖에도 울진 주변에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영덕에는 스마트 수산 가공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울릉도에는 외해 스마트 플랜트 양식 테스트 배드를 세워 돔과 능성어 등 값비싼 어종을 양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